gonna love me like nobody's loved me. Come rain or come shine, I'm happy together. I'm happy together. Won't that be fun? You're gonna love me like nobody's loved me. Come rain or come shine, happy together. I'm happy together. Won't that be fine?저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아, 저희는 이제 보통 블루스 음악을 주로 하는데요. 아,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신나게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예정이니까 공연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은 아까 1부 때 공연할 때 어떤 분이 듣고 싶다고 신청곡 말씀하셨던 곡이긴 한데요. 레디오헤드라는 밴드의 크립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That I'm a creep. I'm a lady. What the hell am I doing?
크릭하고 눈코입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밴드 이름이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연 때 몇 번 또 찾아와 주시고 늘 Man in Blues라고 합니다. 저희 밴드 Man in Black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본따서 만든 Man in Blues라는 밴드이고요. 제가 이제 앞이 안 보여서 지팡이 들고 다니고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자리를 비껴주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라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음악 감상을 위해서 뭔가 가리고 뭔가 이렇게 좀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서 제 얼굴 보면 음악 감상한테 방해될까 봐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보컬이고요. 사실 제 이제 노래할 때 이름이 소울 케인이에요. 여기 제 마이크인데 영혼의 지팡이 해서 항상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래서 루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블루스 밴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밴드 곡 중에서 블루스 곡 한 곡 들려드릴 건데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무진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다시 또 회자가 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골목길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축하하실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 정유빈님 어디 계실까요? 정유빈님. 네, 오늘 생일이시랍니다. 박수. 네, 내 생일처럼 박수 좀 크게. 그리고 그 최항림 민예원님 어디 계실까요? 오늘 6주년이시래요. 6주년. 6년 되셨습니다. 이제 세 분을 위해서 저희가 축하의 연주 빵빠레를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같이 신나게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언가 아직 좀 준비 대화가 필요한가요? 아, 네. 그러면 저희 빵빠레 큰 박수로 빵빠레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기념일날, 생일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 이어서 조금 신나게 저희 연주곡 한 곡 들려드릴 건데요. 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좋아하시는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라는 곡 연주곡 듣고 저희는 다시 무대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곡이고요. 아, 사실 굉장히 슬픈 곡이에요. 왜냐면 메리 유 결혼하자고 했다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재미없었죠? 네, 죄송합니다. 아, 이제 저희 밴드도 어느덧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 아쉬우시면 마지막 곡 하시고 뭐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일단 마지막 곡인데 이번 곡은 저희의 노래예요. 다른 사람들 노래 아니고 저희 매니블루스의 노래이고요. 방금 열심히 색소폰을 연주해준 우리 색소포니스트가 작사 작곡한 저희 노래 영칼로리 블루스라는 곡입니다. 자, 이제 저희 노래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를 이제 내년에 더 열심히 잘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제가 영칼로리 블루스 하면 여러분들이 맛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맛있으면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맛있으면을 해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나요? 네, 잘 못할 것 같아서 연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오케이. Let's go.
2023년이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아, 저희 마지막 앵콜 곡은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이라는 곡 불러드리면서 저희 맨인 블루스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맨인 블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